이것이 승부다.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정관장 황진단 대 SK 앵커린의 대결입니다. 네, 124니까 날짜로 뒀어요. 네. 그러니까 룩을 찔렀는데요. 네. 이 수는 언제든 여기 있는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하게 두는 네. 수예요. 다섯, 여섯, 신경이 일곱, 쓰이는 자리를 여섯, 확실하게 보강을 아. 했네요. 네, 그 자리까지 잡아두고요. 네,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? 글쎄요, 여기 하는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만 이렇게 뛴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막수 의미가 있어요. 네. 나중에 호구가 날 수도 있거든요. 네.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? 맛이 너무 나쁜데요. 요 정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30초. 하나. 역시 둘, 중앙을 좀 키워서 넷, 정리를 하고 싶은 넷, 자리죠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, 그 수 또 결행하네요. 여기서 붙여갑니다. 네, 그 수는 네. 계속된 노림수였습니다. 박영훈 선수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. 뭐 확실하게 우세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네.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상기 쪽의 흑도 아직은 불확실하잖아요. 예. 좀 신경이 쓰이는 곳이 남아 있는데요. 30초. 하나. 어떤 수가 있습니까? 일단 모양은 여기 젖히고 단수 치는 건 좀 아까워요. 그냥 네. 밀고 나와서 젖히는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지금 착점이 너무 좀 불안해요. 박영훈 선수. 자, 아홉에 착점을 했습니다. 계속 확신을 못 갖습니다. 단순한 이런 교환들은 좀 아깝기 때문에 보류를